이제 동대구역으로 가는 중인데 갔어요 이제. 네네네. 가니까 동대구역 그 수성 IC 못 가서 수성 IC 못 가서 대전역까지 갈 수 있나 이러더라고요. 대전역이요? 예. 네. 그럼 갈 수 있다고. 그러니까 지금 대전역을 가달라고 하더라고. 대구에 거의 도착하자 손님 하 씨가 또다시 대전역을 가자고 말을 바꿨다는데요.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. 대전 톨게이트가 보이자 또다시 구미로 얼마 안 가 또 대전으로 계속 행선지를 바꿨다는 겁니다. 밀양을 출발해 부산, 대구, 대전, 구미로 오락가락하는 동안 택시기사 김 씨는 이상한 느낌이 들기도 했지만 손님 하 씨가 그를 안심시켰답니다. 그것은 자기는 동국장을 하지 마라 그러길래 뭐 매일 노는 데를 줄라 했으니까 동국장 하지 마라 그래서 그 신경을 안 썼죠 그렇게.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운전만 하던 김 씨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차를 세운 곳이 추풍령 휴게소 근처였다는데요. 3시간은 이제 아마 차 운전만 했으니까 문제 없이 예. 그 서빈 아 그래 이번에 서빈 좀 잠깐만 좀 보고 가시자. 또 서빈을 보면서 내가 차 뒤 들은 거 뒤에서 안 보이겠어. 들은 거 뒤에 들은 걸 손을 잡고 서빈을 보라 근데 차가 움직여요. 용변을 보려던 그때 손님 하 씨가 택시를 몰고 그대로 출발해 버렸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 뒤로 바로 곧 112 신고를 했어요.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운전을 했다는 김 씨의 주장은 택시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추풍령 휴게소 인근에 정차한 후 하 씨가 택시를 탈취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30초. 그 사이 정말 성폭행 시도가 있었던 걸까요? 하 씨에게 다시 확인해봐야겠습니다. 근데 택시는 왜 그렇게 된 거예요? 무서우니까 도망 다니려고요. 계속 피해 다녔죠. 아, 피해 다니고? 네. 남자가 내려가지고 화장실을 가지 말랬는데 막 고속도로 한 건 다 뛰쳐내려가지고 이상한 기운을 막 불어넣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미친듯이 달리기 시작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.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. 경찰도 하 씨의 주장이 상식적이지 않답니다. 택시기사가 20초 동안 내가 시간을 주겠다. 그 안에 네가 택시를 타고 가라. 이게 말이 안 되죠. 택시를 타고 뭐 누가 성폭행범이 택시를 타고 가라고 택시를 줘요. 그래 택시를 타고 왔다. 이게 지금은 또 오늘은 또 뭐라고 진술할지 모르겠다. 그런데 하 씨가 우리에게 큰 비밀 하나를 말해주겠답니다. 네. 하나님이 여자예요. 하나님이 여자예요? 네. 하나님 여자가 맞아요. 영혼의 목소리를 듣거든요, 제가. 이분도 들을 수 있다고요? 해봐요. 들을 수 있다는데. 저도요? 네. 어떻게 하면? 기다려보세요. 기회 되고 말씀하시면. 아, 당신 몸에 들어가고 있대. 하나님, 제 몸에요? 네, 조금만 기다려보세요. 변화가 있나요? 잠깐만 기다려보세요. 하나님이 제작진 몸에 들어가고 있다니 참 난.